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강릉에 위치한 애니멀 스토리에 왔는데요. 여기 오디오는요 바로 장제사 분께서 오늘 말과 당나귀 등등 이 친구들의 말굽을 오늘 깎아내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한번 직접 보려고 합니다. 장제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희소하면서도 우리나라에 수백 명도 없는 굉장히 희소한 직업인데, 이 장제사 분들께서 하시는 작업 자체도 너무 신기하고, 이 말을 가까이에서 말굽을 갖는 것도 너무 궁금하기도 해서 하면서 다양한 질문도 한번 해보고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지금 말이 있어요. 안녕. 오늘 이렇게 큰 말을 한 마리 아마 이렇게 말굽을 교체를 할 것 같고, 너무 웅장하고 커서 좀 무섭기도 하네. 근데 얘가 되게 착하대요. 안녕. 와, 키 봐봐. 오. 자, 지금 우리 장제사님께서 도착하셔서 이제 말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진짜 커요. 네, 엄청 큰 품종이에요. 와, 진짜 멋있고, 실제로 보이시나요? 장제사님도 키도 크시고 덩치도 되게 좋으신 편인데. 오. 아, 괜찮다고 이렇게 하고 다리를 들어서 보고 계십니다. 아, 이게 말 신발. 아, 이게 말굽이구나. 좀 전에 다른 애 신발 빼가지고 새 거 갈아주고 딴 데 갔다 오신 거예요? 네, 그 이제 갈아주고. 아, 이게 원래 쓰던 거. 헌 신발. 헌 신발. 네, 하고 이제 깎아주고. 네네. 발굽이 이제 기니까 우리 네. 사람 발톱 깎듯이 깎아주고. 네. 네. 그리고 새 신발을 이렇게. 아. 네. 아, 이게 다 새 신발이에요? 이제 새로운 신발을 이제 신켜주는 거죠. 와. 불에 달궈가지고 발 모양에 맞춰서 이제 모양을 다시 만들고 발에다가 다시 부착. 이거를 새로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맞춤형으로? 그렇죠. 그 발이 다 틀리니까. 네네. 말의 발 모양에 맞게 이렇게 깎아서 조절하고, 그리고 이제 편자를 만들어서 이런 이제 편자 못을 박아서 발에다가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굽에다가. 아, 근데 저는 너무 궁금했던 게, 진짜 실제로 이 영상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박히는데 얘네들은 여기 신경이 없는 거예요? 신경이 있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말이 내보다 힘이 100배는 센데 아프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안 넣나 하고 뒤집어 버리지. 이게 사람 손톱이나 발톱 자르는 네. 그런 개념인 거죠? 신경 부위. 무혈관 아. 무신경. 아. 그런 부분은 또 단열도 잘 되고 딱딱하니까. 네. 그 부분에다가 신경이 없고 딱딱한 부분에다가 못을 고정시켜서 편자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을 해봅니다. 근데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말이 흥분하고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밖에서 좀 보고 있을게요. 어, 뭐예요? 아, 이건 캔디라고. 말들이 단 것도 되게 좋아해. 그래서 말 안 듣는 애들 꼬실 때는 이렇게 또 캔디로 꼬시기도 해. 아이고야. 오, 달달한 냄새 난다. 오, 진짜 엄청 달달한 냄새 나요. 야, 너 좀만 더 초배롭 해봐. 오, 진짜. 아니요. 어, 온순해졌네. 저 들어가도 된다고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우와, 너무 신기하다. 발굽 깎는 거랑 똑같아. 네일 아트. 아, 편자 빼는 건가요? 아니, 지금 편자 빼고 발을 깎아주는 거예요. 아, 발톱을. 이거 편자가 아니고 발톱이구나. 네, 발톱. 얘는 편자를 했다가 지금 쉬고 있어가지고 편자를 뺀 상태. 오, 발톱 깎인 거 보이시나요? 이 뭐죠? 말의 발을 이렇게 지탱하고 하시네요. 막 이렇게 기구를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한 하체 힘도 필요할 것 같은. 오, 기운 좀 써야 돼. 혹시 이제 장제사님은 혹시 경력이 혹시 어느 정도 되세요? 십몇 년 되네요. 와, 제가 알기로는 이 장제사라는 직업이 좀 희소하고 좀 잘 몰랐었거든요. 네, 국내에 70~80명. 아, 70~80명 밖에 없어요? 그것도 국가 자격이 있으니까. 네네. 자격증을 따야 또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딸 때까지는 도제 교육이죠. 진짜 교육 자체가 학교가 없으니까. 네네. 기존에 하시는 분들 따라다니면서 한 4~5년 배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배웠어들 나와서. 와, 진짜 완전 특수 직업이네요, 진짜로. 그렇죠. 와,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장제사님들은 말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이 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말인데,
컨트롤을 하십니다. 그리고 공용어죠. 저 강아지한테도 에이 에이 하는데 말한테도 하시네요. 말들이 똑똑하기도 치면 강아지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봐요. 아, IQ 되게 높은 편이에요? 내가 싫다는 액션을 한 10번 정도 취하면은 그 행동을 하다가 잠깐 망설여요. 그래서 말을 순치를 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이 제가 아까 일부러 긁어주면서 많이 친해졌는데 이렇게 눈을 돌려서 이렇게 보네요. 약간 눈치 본다고 해야 되나?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일부러 친하게 해줘야 되겠네. 이제 제대로 네일 아트를 할 거예요. 와. 아, 여기 왼쪽이 다 닿아 있구나. 이렇게 조금 어긋난 부분들 정리해주고 모양 잡아주고 훅 드레싱 핏대 빼고 강내고 하는 과정이야. 이렇게 해주면은 네 이제 발굽이 맨들맨들하니까 반듯하니까는 걸리는 것도 없이 이렇게 좀 발굽이 상처를 덜 입죠. 와, 겉에 막 이렇게 있었던 좀 더러운 것들이 싹 갈리면서 모양도 잡히고 오오 너무 신기하다. 발 모양이 조금 아오 그러면 이게 발 디디는 것 자체도 되게 울퉁불퉁하지 않으니까 되게 좋겠다. 발바닥부터 아까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는 테두리 해서 돌멩이나 발광을 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 네네 이런 것들을 없애주고 그래야 우리 손톱하고 똑같아. 손톱이 뭐 일어나 있으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걸리고 맞아요. 똑같아. 얘들도 뭔가 있으면 불편해. 이런 것들을 딱 드레싱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말들도 알아요. 이들이 좀 편해진 거. 어떤 동물들도 공격하는 무기가 있는데 말은 공격하는 무기가 없잖아요. 오로지 빠른 발로 도망가는 재주밖에 없는데 지금 그 발을 붙잡고 있잖아요. 아, 네네. 사람을 믿지 않으면 이 발을 죽였냐고. 아, 얘도 어떻게 보면은 많이 해보기도 하고 또 사람을 믿으니까. 믿지 않으면 도망가는 재주가 밖에 없는 애가 발을 준다는 것은 사람을 믿기 때문에. 안 그러면 가만히 있겠네. 근데 눈 자체도 지금 너무 편안하고 애 자체가. 말 눈 쳐다보면 너무 이뻐요. 근데 너무 이쁩니다, 진짜로. 말이 야생이 있을 때는 신발을 신어 표정도 우리 사람이 써야 되니까 쓰게 되면 하중이 실리고 네. 그렇게 되면 발이 빨리 달아서 이런 편자를 째려든 편자를 발에다가 신켜주고 그 못을 박아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다음 발이 자라서 깎을 때까지 한 45일에서 60일 그 정도 편자를 신고 있다가 다시 새 신발로 갈아신어요. 아, 그럼 여기는 다 신경이 없는 거고 네? 신경이 그럼 대충 신경 어디 쪽 어디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안쪽으로 한 1cm만 들어가면 피가 나죠. 아, 진짜요? 요 바깥에 테두리 제벽 요 부위에다가 못을 박아서 고정을 시킨 거. 안에는 박으면 큰일 나. 아, 여기가 이 발톱이 신경이 없어서 여기다 박는 거였구나. 여러분 들으셨나요? 저는 항상 이 발굽을 박을 때 못을 큰 거를 박는데 어디다 박는지 모르고 저기 전체가 다 무신경이고 여기 위에 쪽 여기 올라가야 그나마 신경이 있는 줄 알았는데 겉테두리만 신경이 없는 거였어요. 아, 끝났다. 수고했어. 아이고, 잘 걷는다, 잘 걷는다. 잠깐 했지만 땀이 엄청나게 나고 힘이 많이 들죠. 힘든 것도 있지만은 큰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말이나 서로 긴장을 해요. 아, 지금 긴장 굉장히 많이 해요. 최대한 긴장을 안 하고 접근을 하고 일을 하려고 하지만은 알게 모르게 본능적으로 내 몸이 긴장을 하게. 아, 십몇 년 동안 하셨지만. 아, 그리고 여기 당나귀들이 엄청 많아요. 아, 귀여워. 아까 말보다 당나귀 보니까 새끼 말 보는 느낌이에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자. 아, 왜요? 안 움직이려고 해요? 어. 고집이 엄청 세거든요. 아, 진짜요? 당나귀 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당나귀 고집. 야, 어떻게 갈 건데 좀 가봐. 빨리 끝내자. 지금 당나귀가 약간 겁에 질린 것 같은데 실제로 진짜 작네요.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당나귀도 말이랑 똑같은 건가요? 조금은 틀려요, 구조가. 만약에 편자를 박는다면 똑같이 외곽 쪽으로만 이렇게 신경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살짝 삐져볼게요. 우와. 여기 보면은 하얀 선이 나오죠. 이것도 화이트 라인이라고 이것이 제벽과 제재를 가르는 경계점이에요. 여기 쉽게 해서 여기서 시켜서 접착 여기 강한 그런 물질이 나와서 두 혈관과 신경이 있는 부분은 제저 네. 그리고 이제 제벽은 이제 딱딱한 부분 발톱 요 연결해줄 부분. 그러니까는 요 안으로는 못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지. 네네. 요 화이트 라인 바깥으로만 못이 들어. 그래서 못을 봤을 때 화이트 라인을 따라서 들어가서 제벽 바깥으로 빠져나오게끔. 기술적으로 박아줘야지. 안 그러면은 안으로 들어간 순간에 신경이 아프니까. 네, 신경이 건드니까 피가 난다든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죠. 아,
이거 저거는 또 다른 손톱 값이다. 와 진짜 이거 힘 엄청 세야겠다. 와 한 손으로 하셔야 되니. 아까 말과 비슷한 네. 작업인 것 같은데 네. 말은 커서 깎아내리는 게 많았는데 얘는 손톱깎이처럼 이걸로 깎아버리거든요 여러분들? 한 손으로 그것도 생각보다 무거운데? 이걸로 이렇게 안 되네 나는 전체적인 이제 작업의 모양새라고 해야 되나 하면은 이렇게 다리를 진짜 말도 그렇고 당나귀도 그렇고 그냥 진짜 허벅지에 올려서 하시거든요 무릎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까 말을 보다 봐서 그런지 귀여운데 아까 진짜 말을 다리를 허벅지에 올렸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와 그 큰 다리를 오 잘 평평해졌네 이 가운데 막 이렇게 뭐죠? 찌꺼기 같은 게 나오는 거 이건 뭐예요? 말똥 아 똥이에요? 아 똥이 박혀있는 거구나 그래서 발이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게 이렇게 파주고 아.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확보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너무 오래 안 파주면 안에 연기성 세균이 기생을 해서 네. 발굽이 썩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서 정기적으로 네 정기적으로 발굽 정리해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서 움직여서 안에 있는 이물질이 빠져나오게 발이 똑같이 가지런히 안 자라고 편한 쪽으로 딛다 보니까 발이 조금 삐딱해져요 나중에 너무 오래 방치되면 발이 변형이 오니까 이게 많이 다른 쪽은 놔두고 좀 자란 쪽은 정리해주고 해서 밸런스를 주기적으로 맞춰줘야죠 그래야 발이 변형이 오지 않고 지세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깎아줍니다 휘지 않고 그것까지 신경을 써줘야 되는군요 오 반갑다 장군님 네일 아트 끝났습니다 가세요 아 이거 착해라 냄새 맡고 가네 정말 웃기죠 아까는 말도 하나도 안 듣고 막 진짜 밀어도 안 가는 애가 끝나고 나니까는 냄새 맡고 응 그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인사하고 가는 거 자 지금 여태까지는 말도 잘 듣는 말과 당나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약 손님이 있어요 이 친구는 진상이라고 합니다 또 왔어 일로와 얘는 착해요 얘는 너무 착해가지고 근데 여기 뒤에 이 친구 있죠 이 친구가 장난 아니래요 한번 볼게요 와 힘을 엄청 주는구나 자 이제 진상 손님 이제 머리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둬야 된다고 합니다 둘이 같이 뭐라고 해요? 둘이 있을 때 안정감이 있으니까 아 이런 식으로 이제 굴레 시합을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빼서 드릴까요? 아 예 빼서 원장님 뭔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어? 안 됐나?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다시. 지금 머리. 어고 응. 고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 오고. 아, 탈출한다. 실패. 어. 어이구 잘생겼네 됐습니다 안 하는 애들은 잡히면 쓰네 아 지금 이제 해도 되는 거죠? 아이고 이뻐라 응? 무서워 아직 사람 속길이 많이 안 탔나 봐요 와 머리카락 진짜 길어요 와 그래도 막상 하니까 가만히 있네요 친구가 이야 착하다 와 그 가운데 와 시원하다 내가 더 시원하네 근데 보다 보니까 앞발굽이 더 두껍네요 확실히 더 커요 네. 기능이 틀려요 아. 체중이 앞발에 60% 뒷발에 한 40% 실려요 아 그래서 앞발이 훨씬 둥글고 크네요 앞발은 이제 디디면서 힘을 주는 발이라서 동그랗게 넓고 뒷발은 이제 밀어줘야 되니까 발이 약간 뾰족하면서 다이아몬드 형이고 아. 좀 틀려요 아 이번에 이렇게 잡고 하시는구나 어이구 힘준다 진짜 이렇게 힘주거나 말 안 듣는 말이 있으면은 진짜 몇 배는 더 힘드시겠어요 많이 힘들죠
침도 워낙 세니까 또 애들이 큰 말도 말 안 들으면 참 내가 학교 다닐 때 엄마만 해도 공부 안 했던 후회도 하고 그래도 이게 장제사라는 그 특수 직업인 만큼 아무래도 수익적인 면도 굉장히 좋은 편 아닌가요? 자부심 만큼 수익도 따라주죠. 프라이드와 영예와 이 모든 게 다 따라오는 이 특수 직업입니다. 와, 파이졌어요. 아까 똥 밟고 진짜 그냥 진흙탕에 들어갔던 말 발굽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급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몇 급이신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1, 2, 3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규정상 이제 5년 이상이 경과하면은 2급을 볼 수 있는데 의미 없는 거죠. 사실 그냥 어차피 하는 일은 똑같은데 급수만 다른 거죠? 1급이 하는 일은 3급이 하는 똑같은 장제인데. 아, 들으셨죠. 이게 장제도 어느 정도 급수가 있습니다. 시원하지? 자, 이런 식으로 장제사분들께서는 일을 하시고 우리 당나귀라든지 말 발굽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와, 우리 장제사님께서 뭐 주신다고 하는데 뭘까요? 뭔가요 이게? 뭐예요? 편자 속도, 이거 애인 갖다 드릴. 오, 대박! 이거 편자 말발굽이잖아요 이거. 예, 편자로 만든. 아, 이거 진짜 만드신 거예요? 말이 신던 편자로. 아, 기념으로 만든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또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혹시 다치신 적도 있으세요? 아무래도 십몇 년 하다 보면. 아휴, 한두 번이 간대요. 아, 진짜 많이 다치세요? 말이 한 번씩 이렇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놀래거나 하면은 네. 후다닥 끓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발을 밟힌다든지. 아, 파리 목이 쫓는다고 발을 찾는데 그 파리와 목이 사이에 매가 있으면 매가 맞는 거니까. 아, 맞으면 많이 아프고 그냥 안 아픈 척하고 저 뒤에 가서 엉엉 울고 그렇지 뭐. 아, 진짜요? 아, 그래도 뭐 부러지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시죠? 아, 아직까지 부러지진 않았고. 아, 정말 다행이네요. 봐봐. 네. 항상 동물이 편하게 동물 편에서 생각해야지 내가 편하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 고객님인 동물이 불편하면은 꼭 사고를 이어지죠. 아, 항상 동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